2022년도 대통령 선거의 실상을 파헤친 도둑놈들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그리고 도둑놈들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를 출판하게 되었습니다. 공직선거를 해부하는 도둑놈들 시리즈가 계속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전공이들만 한 3주에 4주 정도만 여러분들 신랑이를 벌리게 되면은 의료 사태에서 헤게모니를 보건복지부가 다 질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확신을 갖고 이번 일을 저질른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양반들이 의료 현장을 잘 모르니까 의료계가 생태계와 마찬가지로 촘촘한 망처럼 다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기가 터지고 여기를 수순하려고 하면 저기가 터지고 저기가 수순하려면 거기가 터지고 지금 막 그런 상황이 벌어진 거지 않습니까? 그래도 윤 대통령께서는 이번 상황을 다 통제해가지고 우리가 승리할 것이다 그렇게 믿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통제가 안 됩니다. 이게 일파만파입니다. 예상하지 못한 문제들이 이렇게 크게 터지는 겁니다. 간호사들이 직업을 구할 수 없는 겁니다. 채용시장이 완전히 막힌 겁니다. 그러니까 적을 어마어마하게 많이 만든 겁니다. 도체 적을 만든 겁니다. 그 적도 어마어마하게 미워하는 적들을 양산을 시켜놓은 겁니다. 간호사들은 어느 날처럼 졸업을 했는데 인력을 구할 수 없는 겁니다. 갈등 장기화 때문에 병원이 경영난에 들어가게 되고 그래서 간호사의 채용시장이 완전히 얼어붙었습니다. 한 지방 국립대 병원 신규 간호사 채용에 무려 21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습니다.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간호사들의 구직난이라는 한탄이 절로 나옵니다. 간호업계에 있는 사람 또 전부를 다 적으로 돌려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뭐 이렇게 적으로 돌리지 말아야 될 사람들을 철저히 적으로 돌려놓은 겁니다. 이 그 방송을 보고 제가 시중에 이런 여러분들 이런 그 방송 보고 주말에 대통령께서도 시간이 좀 있을 건데 낮에는 바쁘시더라도 이런 거 보고 댓글 좀 읽어보시면은 시중 여론이 지금 어떻게 돌아가는지 잘 아실 건데 그런 거 전혀 안 하시는 것 같아요. 뭐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하기가 개가 많으니까 이러면 개 밥 주고 하는데 좀 시간이 많이 들겠지만 이거 보면 다 여론이 이 보좌관이나 여러분들 대통령실의 간부들을 통해서 올린 보고서 말고 이거 보면 생생한 여론을 볼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거 나가고 나서 밑에 보니까 전부가 거의 뭡니까? 대통령을 여러분들 나무라는 이야기거든요. 의정 갈등이 아니고 의료농단입니다. 얼마나 더불어민주당이 좋아하는 소재입니까? 의료개혁은 이미 물 건너간 거고 의료농단이라는 거 아닙니까? 100명이 찬성한 겁니다. 반대가 단 한 명도 없는 겁니다. 이런 걸 보고 시중 여론이 상당히 불리하게 돌아가고 있다 이런 판세 분석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올해 말부터 실제로 문을 닫는 대학병원이 생기겠습니다. 전공의를 값싸게 부려먹는 기형적 수익구조가 깨졌기 때문입니다. 윤 대통령을 옹호하는 게 거의 없습니다. 여러분 이게 여러분들 TV조선 종편에서 나왔는데 수백 명이 이런 글을 올린 겁니다. TV조선 종편에 비행기 조종사가 없으면 수많은 정비하고 지원하는 사람들이 필요 없는 겁니다. 의사가 없어졌으니까. 대학병원에 이름 실질적으로 의사의 인력의 80%를 이름 차지하던 실질적인 시간 기준으로 의사들이 빠져버린 겁니다. 그 비행기 조종사가 없으니까 정비병이 필요가 없어진 겁니다. 113명이 찬성하고 한 명도 반대가 없는 겁니다. 이번에도 조선이 의사들을 막 비판하든지 이제는 자세를 좀 전환하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다 알지 않습니까? 132명이 찬성하고 단 한 명도 반대가 없는 겁니다. 전공의를 못 부려먹으니 피해의 간호사를 부려먹겠다. 이게 의료개혁을 말합니까? 그런데 간호사가 전공의보다 더 시급이 비싸던 걸 알고 있습니까? 전공의 시급은 최저임금도 안 되지만 간호사는 최소 대졸 초임 시급을 줘야 되거든요. 게다가 PA 간호사가 전공의를 정말 완벽히 대체 가능하겠습니까? 의과대학 놀다 졸업한 거 아닙니다. 어쩔 수 없는 배움의 차이가 있는 겁니다. 간호사들도 배우지 않고 간호사 업무도 아닌 것 시키면 싫어합니다. 간호사가 의사 업무 한다고 돈 더 주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이 와중에
간호학과 정원은 또 1,000명을 더 늘렸습니다. 대단한 나라입니다. 진짜로 대단한 나라입니다. 이렇게 윤 정부의 의료정책을 옹호하는 목소리가 거의 없습니다. 이런 것을 주말에 대통령께서 좀 안 보십니까? 대통령이 바쁘면 김건희 여사님 좀 봐가지고 복사를 했으면 줄도 좀 꺾고 해서 예? 보여드려야 되지 않습니까? 상황 판단을 좀 제대로 하라고. 의료농단이 되고 있는 겁니다. 이 기회를 더불어민주당은 안 놓칠 겁니다. 결정적 시기가 도래할 때까지 기다리고 있겠죠. 더 여러분들 개판을 치게.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어제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 경선에서 이재명 후보의 발언이 주목되는 겁니다. 임기 단축과 개헌할 필요가 없다 이야기죠. 탄핵 사유가 계속 축적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발언을 하지 않습니까? 이 사태를 만든 것은 윤 대통령 보건복지부 장차관입니다. 그래놓고 엄한 데다가 하풀이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109명이 찬성하는 거예요. 끈 하나하나가 이런 여론인 겁니다. 의료 인력 시스템을 하나도 모르면서 푸른 점퍼 입고 떠드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157명이 찬성하고 한 명도 반대가 없는 겁니다. 현장 전문가들의 의견은 전혀 반영되지 않은 채 막무가내 정책을 진행하면 잘 될 리가 없지 않습니까? 참 이해할 수 없는 정부의 정책 추진 방식입니다. 누구든지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보통 일이 아닙니다. 의대 정원을 제자리하면 되는데 정부는 전 국민을 뺑뺑이 돌게 하고 있습니다. TV조선의 여러분들 간호사 취업난 부분에 대한 의견인 겁니다. 그냥 이것만 보더라도 시중에 민심이 지금 어떻게 여러분들 움직이고 있는 걸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세종 충남대병원 응급실 지로 축소. 전문의 한 명이 사직한다 여러분들 하루 동안 여러분들 응급실을 운영한다는 기사가 나온 겁니다. 딱 한 분. 이 병원 응급의학과에는 12명의 전문의가 근무했는데 한 명이 사직하면서 8월에 목요일 당번을 하기로 했던 한 명이 최근 사직하면서 7일 24시간 진료체제가 유지하기 어렵게 됐다. 이런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까? 여기 여러분들 충남 세종 충남대병원이 월 100억 정도 개원 이후에 쌓인 적자가 2,000억이라고 합니다. 보시게 되면은 세종 충남대병원이 7월 25일자 기사에 따르면은 2020년부터 2023년 개원 4년 사이에 누적 손실 규모가 2,000억입니다. 한 해 500억 적자가 난 거죠. 매월 적자 규모가 50억입니다. 1년 적자 규모가 500에서 600억 정도, 응급실 적자 규모가 45억 정도 되는 겁니다. 세종시 정부 종합청사 인근에 있겠죠. 이게 7월 25일자입니다. 이제 이게 충남대, 세종 충남대 병원은 분원이죠, 분원. 그런데 이 지금 충남대 병원도 상황이 만만치 않습니다. 보시면은 이게 여러분들 며칠 기사인 거 아니까 이게 최근 기사입니다. 최근 기사를 보시게 되면은 입원 환자는 30% 감소, 수술 환자는 50% 감소, 충남대 병원이 매달 100억에서 150억 적자, 외래 환자 30% 감소, 수술 건수 40에서 50% 감소, 매달 적자 월 100억에서 150억, 10개월이면 1,500억입니다. 충남대 병원 이름 10개월이면 1,500억이라는 이야기는 비슷한 규모의 전남대 병원이나 이런 데 다 마찬가지겠죠. 어마어마한 돈을 쏟아부어야 되는 겁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그동안 공병호 TV는 선거 공정성 회복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보존과 발전을 위해 노력해봤습니다. 이런 노력들이 지속될 수 있도록 공병호 TV의 정기 후원 프로그램이자 멤버십 프로그램을 소개해드립니다. 뜻 있는 분들의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을 지지하시고 훌륭한 나라 만들기에 동참하시는 시청자분들이시라면 구독 버튼 바로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통해서 정기 후원 프로그램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 버튼을 누르시면 공병호 TV의 후원자가 되시게 됩니다. 여러분의 후원이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더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수호를 그리고 발전을 통해 여러분과 후손들의 삶의 빛과 소금이 될 것입니다. 특히 그동안 공병호 TV는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 과정에서 채널 성장에 제약이 가해지는 불이익을 감수해왔고 지금도 그런 불이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공병호 TV의 노력은 계속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깊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